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는 공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삶이 송두리째 빼앗겼고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철조망에 가로막혀서 막내도 없고 소통도 없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한 7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공존에 대한 감각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많은 한국 사람들의 평화, 안정. 종전이라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녹이 슬어버린 쇠사슬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원하고 꼭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후세대들에게는 그때의 아픈 상처를 남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무기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수입해내고 사드도 들어오고 이 민중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할 곳이죠. 우리는 전쟁과 평화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쟁에서의 비인간적 행위와 현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것에 상처를 입힌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미군기지도 싫고 아직도 전쟁 중인 것도 싫어요. 같은 민족인데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구상에서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지가 75년 동안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사는 강원도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도 남쪽도 미국도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니 우리가 그냥 전쟁 끝났다. 더 이상 전쟁 없다. 우리라도 마음을 합해서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쟁을 끝내자. 70 years is enough. Legend, the Korean War plays.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 됐다! 코리아 워! 전쟁을 끝냅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YWCA! 코리아 비싸! 70 years is enough! 엔더! 한국전쟁 70년 이제는 끝냅시다! 백두까지 평화의 시대로 한국전쟁 70년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엔드 더 코리안 워.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 한국전쟁 70년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안녕.